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젠페달스의 레트로 바이브 마크3를 만나보겠습니다. 벌써 마크3네요. 그러네요.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각 브랜드들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그죠? 생각했습니다. 야, 근데 형님, 저는 그 지점은 별로 생각 못했는데 네. 벌써 마크3네요 하시면서 그 말을 짚으시니까 오래 하긴 했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 계속 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인상 깊었던 페달도 몇 있었고 리뷰를 했었나 할 정도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페달도 분명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남아있다라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은 너무 많이 했어요. 예, 이펙터들을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이제 해외의 이 리뷰어들만큼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전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많은 이펙터들을 저랑 은총 씨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펙터 타임즈라는 컨텐츠 덕에 저희도 이 호강 아닌 호강을 또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마크3로 돌아온 레트로 바이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트로 바이브는 4개의 포토샬과 벌브, 오리지널 NOS2SC828 트랜지스터 및 카본 컴프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브라토와 코러스 설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느린 속도의 파형 사운드와 빠른 레슬리 스피커 효과까지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네요. 특히 레트로 바이브 마크3는 10K 익스프레션 페달과 연동을 지원하여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위상 변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레트로 바이브가 유명한 이유가 뭐 감각적인 디자인, 압도적인 사운드도 있지만 앤디 티문스가 즐겨 사용하는 페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또 관심을 가졌던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네.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위상 변화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스피드, 위상 변화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토글 스위치, 코러스와 비브라토 모드를 선택합니다. 내부 트리머를 사용하여 이펙트의 최대 강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 좋습니다. 코러스 모드부터 갈게요. 네. 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 하죠. 이 저희가 늘 젠페달스의 이펙터들을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따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레트로 바이브 역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글을 네. 변경해 볼게요. 너무 커졌네. 예. 방금 시청자 여러분들 정신이 확 들었을 겁니다. 뭐 왜 이렇게 크죠? 이런 바이브
계열을 사용을 하는 위상 계열을 사용을 하는 유닛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아련한 느낌의 그죠? 이 몽환적인 분위기. 이 따뜻한 질감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챔페달스 레트로 바이브는 그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멋진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피드를 조절 한번 해볼 텐데 네. 천천히 네. 레트로 바이브 혹은 이 바이브 계열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 뭔가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요. 이 락음악 그러니까 예전처럼 딱 이제 이 디스토션을 밟거나 오버드라이브 밟아서 쨍쨍쨍쨍 이 달려가는 것을 락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장르가 녹아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최근에 이 프로그램 명을 정확하게 뭐 서울 인베이저인가? 아무튼 거기서 터치드라는 밴드 여자 보컬 밴드고요. 은총 씨 직속 후배들입니다. 이 예대 친구들 5인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밴드가 나와서 음악을 하는 걸 봤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확실히 우리 때랑 듣고 자란 음악부터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굉장히 멋진 팀인데 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이펙터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요즘 친구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정보도 많이 그죠 그죠 얻을 수 있고 이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 우리와는 달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멋진 이펙터들을 많이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버디비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은 이펙터들까지 포함해서 멋진 페달들을 잘 사고 잘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젠페달이라는 브랜드의 페달들은 이 신구 가리지 않고 어떤 연주자가 선택을 해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외관과 사운드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레트로 바이브 역시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정말 잘 팔리는 페달이거든요. 그죠, 그죠. 예, 정말 인기가 많은 페달이기 때문에 뭐 딜레이 라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렇죠. 페달들이 있는데 예, 오늘도 들으면서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크로스보드로 바꿀 거고요. 네, 역시나 같은 세팅에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고 스피드를 높여서도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피드를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아우 좋습니다. 굉장히 해먹은 논란이지만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항상 저희가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디지털 제품들 다룰 때는 경계는 이제 허물어졌다. 맞아요. 디지털 아날로그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렇게 또 아날로그의 진심인 브랜드에서 만든 아날로그 페달들을 또 만나고 있으면 역시 아날로그인가. 아직까지는 디지털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로 오늘 항상 이런 바이브 계열의 이 팩터들을 만나게 되면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이 음악적 영감도 굉장히 많이 얻어가게 되는데 이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레트로 바이브 정말 좋은 페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젠페달스 레트로 바이브 마크 3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마시는 따뜻한 사케 이렇게 드릴게요. 이 젠페달은 저희한테 늘 감성적으로나 이제 사운드적으로나 늘 칭찬을 받았던 브랜드고 그 빈티지 사운드를 가장 좀 아름답고 좀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많은 표현을 썼어요. 네. 젠페달을 표현할 때 막 감성적이다, 음악적이다, 따뜻하다 뭐. 근데 그거에 이제 코어는 일단은 빈티지 사운드를 계승한다라는 거를 일단은 두고 네. 근데 그게 너무 빈티지에서 예를 들면은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 영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혹은 뭐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뭐 음악에 녹여낼 수 있는 사운드일까라고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까지도 젠페달은 참 잘 녹여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빈티지 좀 더 빈티지하게 사운드를 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그냥 모던하게 또 내자면 또 모던하게 낼 수도 있고 뭐 근데 그렇다고 완벽한 모던까지는 아니죠. 아무래도 네. 그런 쪽은 그래도 이제 디지털 사운드가 좀 낫죠. 근데 이제 아날로그에서 낼 수 있는 정말 그 좋은 소리에서는 젠페달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젠페달 같은 경우는 사실 젠페달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팝 소울이라든가 뭐 요즘 계속 유행하고 있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제 지금 예전의 것을 지금 계속 그 뉴트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트로 뉴트로. 네. 그런 장르는 일단 다 잘 어울리고요. 뭐 팝신도 다 잘 어울리고 뭐 락도 마찬가지고 뭐 다만 뭐 이 친구도 그거죠.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대중가요에는 좀 어울리지 않겠다. 네. 그러면 대중가요라면 대중가요도 장르가 많잖아요. 라고 했을 때 발라드 혹은 뭐 댄스 뭐 특수 톤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여튼 그런데는 좀 디지털 냄새가 나는 코러스를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운드를 담고 있는 페달 이 젠페달의 이 다양한 이펙터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사운드가 아름답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언급을 하는데 이 레트로 바이브의 이 특유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운드는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젠페달 오랜만에 신 모델을 만났는데 뭐 지금 뭐 러닝하는 모델들 잘 판매하고 있겠지만 또 다른 장르의 다른 카테고리의 이펙터들 새로 출시해 주시길 쫄라 보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